네, 지금 시각 3시 47분 1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한 주식 토크 전해드리는 생생한 마감시황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인원 PB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첫 시간이십니다. 소개랑 각오를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인원 PB입니다. 생생경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식시장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전일 미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한국 시장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08% 상승하여 2,667포인트로 코스닥은 0.44% 하락하여 892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연기금과 투심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장중 1,270원을 돌파해서 연중 최고치인 1,272.5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3월 23일 1,285.5원 이후로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매 동향인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651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6일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은 392억을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은 1,936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62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2,509억을 매도하면서 그리고 기관도 372억을 매도했습니다. 네. 4월 26일 기준으로 예탁금은 1조 이상의 금액이 4일 연속으로 유입되면서 65조 5,700억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는 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2조 4천억 정도를 3일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황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상승한 업종, 하락한 업종 어떤 부분 눈에 띄었나요? 네, 처음으로는 전기가스 업종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 등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소식에 가스 가격이 올랐는데요. 국내에서도 가스 관련 주식인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12.09%, 2%씩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전력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격 인상 기대감에 한국전력이 8.55%나 상승하면서 이 종목들이 포함된 전기가스 업종이 6.32%나 상승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건설업종이 있는데요. 주요 건설사인 1분기 후실적 발표와 어닝 서프라이즈로 건설업종이 4.46% 상승하였습니다. 종목으로는 대우건설이 11%, GS건설이 6.5%, 현대건설이 4.78%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업종도 상승했는데요. 정부가 내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9.2% 상승하였고 한국콜마도 6.48% 상승하였습니다. LG화학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8.42% 상승해서 화학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던 종이목재업종이 오늘은 1.02% 하락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눈여겨볼 특징주나 특징 섹터 뭐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며칠 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4위였던 펄어비스가 이틀 전엔 7% 상승했었는데요. 펄어비스는 중국 검은사막 모바일 순위가 정점 29위를 찍고 하락하면서 어제는 24%나 떨어진 데 이어서 오늘도 9.7%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직원 횡령 사건으로 1월 3일부터 매매 중지 중이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거래 재개되었는데요. 오늘 7.44% 하락하여 11만 2천 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한 주식도 있었는데요. 네네. 네, 영상화질 개선 솔루션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 사업을 하는 4x4라는 주식이 오늘 상장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장 전날 따상을 기록했는데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희망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7천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상의 경우에는 이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형성된 후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4x4 경우에 대입해보면 공모가인 17,000원의 2배인 34,000원의 시초가가 결정됐고요. 여기서 30% 제한폭까지 상승하여 종가 44,200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를 지향하는 신한금융투자 서인원 PB였습니다.